이방입니다. 한번 열어서 보시겠어? 노사야! 염낭 낭자? 장원? 좀 찾고 있었던 것뿐이요. 떠다 줄 것이니 방에 들어가 있으시오. 아, 잠깐만. 아니, 뭔 냄새야? 아이고, 이런 미안하오. 손이 미끄러져서. 손이 미끄러져? 어떻게 이게 미끄러져? 물들기 전에 내가 빨아주겠소. 빨리 벗으시오. 잠깐만! 이게 뭐하시오? 진짜 뭐하는 거예요 이게? 옷은 내가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있으시오. 돌아다니지 말고 방에 꼭 박혀 있으시오. 준기야! 왜요, 도련님? 왜요? 빠른 시일 내로 다른 색방을 좀 알아보거라. 응? 왜요? 이 집에 계속 있다간 내 지조와 절개에 심각한 흠결이 날까 매우 두렵구나. 응? 아, 하긴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장원급제를 탐내지 않겠느냐. 뭐 사실 장원급제만 해도 감지덕진데 부모 또한 이렇게 수려하니 언감생심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는 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지. 기회가 끝날 뻔. 그만 가지. 예? 아, 예. 대체 무슨 생각이요? 위험을 자초하는 것도 이쯤 되면 습관이요. 다른 얘기 들키기라도 했으면 대체 어쩔 뻔했소? 그나저나 몸은 괜찮은 거요? 사원부 감찰과 밀주꾼이 한패라. 아주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되겠군요. 여긴 왜 왔어? 왜 왔냐고? 내가 왜 왔겠어? 낭자가 너무 대체없이 그러니까
거길. 됐어, 그냥 그만합시다 그냥. 아니 얼굴은 왜 이러시오? 누구한테 맞았어? 남자. 뚜령. 무사히 구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 양반 두세 손을 함부로 막 잡으십니까? 니놈이 실컷 잡아놓고.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아니 두 사람 뭡니까? 개성사는이는 어떻게 알고 데려왔고 옥도령 입은 건 또 뭐요? 설마 감찰을 빙자한 것이오? 얘가 시켰어. 참나 무슨 소유옷은 싫다고 그걸 굳이 찾아입은 게 누군데? 아 생각이 있어 없어? 둘 중 하나는 말렸어야지. 또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똑같소? 잠깐만 똑같다니. 그건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오?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느냐? 아니죠 그럼 뭐 저는 기분이 막 좋아야 됩니까? 나도 기분 별로거든? 낭자 어디 가시오? 낭자 똑같다는 말 취소하시오! 아 진짜! 진짜! 얌전히 가시지요. 망월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무얼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다 말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 뭐하시오? 어서! 괜찮소? 다친 데는 없고? 뒷방도량은 괜찮은 거요? 난 괜찮소. 하면 여기서 그만 갈라지는 게 좋겠소. 이쪽으로 가면 도성이요. 이만 들어가시오. 실수.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소. 양자. 미안하오. 뭐가 미안하다는 거요? 다 내 잘못이오. 도성 안으로 술을 들인 것도 나고 술에로 그자를 밀어버린 것도 나요. 뒷방도령이 뭘 잘못했다는 거요? 오지 말랬다고 안 갔던 거, 열세라고 열다섯했던 거, 위험하다고 혼자 보낸 거, 잘못이요. 이젠 가란다고 가지 않겠어. 가시오. 뒷방도령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잖소. 눈앞에 꽃길, 비단길이 있잖소. 소용없어. 꽃길, 비단길, 내 마음 흔들 수 없을 것이니.
열을 세고 또 열을 세도 그래도 난 낭자요. 한 걸음 다가가며 두 걸음 멀어지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다 너무 아파진 마음에 저는 널 바라지 않을게 너를 바라만 보는 게 내게 너무나 아파서 아마 모르겠죠.